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와, 풍경이 진짜 기가 막히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정말 이쁘지 않나요? 와,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지금 반대편에 있는 나무들이 물에 비쳐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네네. 이쪽이 뉴저지고 이쪽이 펜실베니아예요.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야, 여기 뭐 낚시를 하면 뭐가 나오죠? 장어랑 뭐 메기랑 네. 또 뭐 배스도 나오고. 배스도 있어요? 야, 좋습니다. 낚시도 하고 아마 저쪽 뒤에서는 또 등화도 아마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와, 진짜 끝없이 연속되어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맹꽁인가? 두꺼비인가? 아, 귀엽죠?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사온 지렁인데요. 한국 지렁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뭐, 청지렁이 종류 같아요. 되게 두툼합니다. 이거를 달아서 오늘 초점은 미국 메기와 장어를 오늘 초점으로 한번 낚시를 좀 해볼 거고, 등화 채집도 이따 보러 갈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루어를 한번 달아서 배스나 뭐 다른 물고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 합니다. 캐스팅! 좋습니다. 미국 메기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고 싶다. 여기 메기 잘 나와요? 잘 나오는 편인가요? 네. 어, 좋습니다. 장어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장어랑 똑같은 종이겠죠? 생긴 거는 닮았는데 이거는 아메리칸 엘이라 그래가지고. 아메리칸이? 네, 조금 미국 장어. 네, 미국 장어. 근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뭐 대물, 한국 대물 장어랑 네. 사이즈 비슷해요. 기본 나오면 대물 장어랑. 네. 어, 좋습니다. 아,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대, 두 대를 해놨고, 한 대는 저 루어로 조금 재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어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볼게요. 캐스팅! 아, 멀리 안 날아가네. 뭐 나왔어요? 장어 한 마리 잡았네요. 아, 베이지긴 하지만. 우와, 진짜. 오, 오,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생긴 좀 다르긴 하죠. 네. 야, 여러분 진짜 나왔어요. 곰치 같다. 뭔가 좀 짜리몽땅한데요? 네, 아주 이게 어린 개체라 좀 있으면 이제 큰 개체도 나올 거예요. 오, 바로 놔주시죠. 여기 미국에는 금지체장 이런 게 없나요? 네, 장어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잘 안 드시죠? 미국 분들은? 네, 안 먹죠. 한국 사람들은 안 먹죠.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만 깔끔하게. 우선 한 마리 벌써 나왔거든요? 눈치 별로 안 되는데 한 마리 나왔고. 여기 미국 분들은 장어를 안 드시기 때문에 여기 장어 낚시를 해도 풀어주거나 해서 장어가 많다고 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가 입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데? 오! 뭐 있다! 뭐 있는데? 오! 있다! 오야! 뭐야? 틸라피아야? 뭐야? 이거 배스야? 배스. 와! 배스! 뭐야? 배스 자동빵으로 잡혔다. 와, 오, 배스 왜, 오, 다른데? 와, 여러분, 지금 미국 와가지고 이게 배스인지 블루길인지 좀 애매한데 입 크기로 봤을 때는 배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그 배스랑은 이렇게 일자 줄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고요. 배스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빼서 풀어줄게요. 근데 이거 뭐지 정확히? 찾았어요. 잠깐만요. 뭐예요? 여기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이거 같아요. 네, 미국 종이에요. 아, 펄치. 아,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자, 이 친구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감에서, 미국 물고기 도감에서 나온 거고, 이 친구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 또 해놓을게요. 던져놓을게요. 생각보다 입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캐스팅! 장어 나와라, 1kg짜리. 왜요? 왜요? 좀 큰 것 같아요. 뭐 왔어요? 그거. 뭐야, 이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저한테 토스 해주셨어요. 어. 크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팍 땡겨졌는데. 뭐 없어요? 어? 뭐가 팽팽한데? 어, 팽팽해. 어, 팽팽해졌어. 근데 막 이렇게 힘이 좋진 않아요. 근데, 어, 있다. 오! 뭐야? 장어다, 장어! 야, 와, 벌레! 야, 어, 쏘리. 와, 이건 좀 커졌는데. 와, 장어. 진짜. 야, 야. 근데 여기 장어가, 근데 크기가 좀 막 그렇게 크진 않네요. 어, 벌레 왜 이렇게 많아? 와! 야, 여러분. 세 번째 물고기는 민물장어입니다. 야. 뭐 잡았어요? 지금 마린... 장어도 나오고 마린토드 같은. 오, 귀여워. 어, 미국에서 마린토드라 하나요? 와, 귀여워. 아, 한국에서는 이 친구가 지금 보호종으로 지금 잡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실제로 잡아서 한국으로 이제 수출도 하고 하거든요. 아, 귀엽다. 아, 맞다. 우리 장어 잡았지? 자, 여러분, 장어 빼서 좀 방생해 줄게요, 그냥. 장어가 진짜 대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장어 낚시 간다고 해서 장어를 이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적은데, 여기는 던지면 잘 나와요. 자, 잡은 거 방생. 잘 가라. 성과가 지금 펄치 그거랑 장어. 근데 아직 메기는 안 나왔는데 전설의 메타급 메기가 나올지. 오, 여기 수소곤충이 있네. 보이시나요? 뭐가 이렇게 뺑뺑뺑 도는데 이게 물매미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딧불이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큰 종은 아니고 뭐 나왔어요? This is Cyclocephala lurida. 오. 아, 둥근 머리 장수풍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 장수풍뎅이 종류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와. 아, 우리나라에서 약간 꽃무지 같아서 저기 등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번 잠시 가서 봐도 되죠?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반딧불이도 많아서 겸사겸사. 자, 바로 등하 채집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과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 기대는 안 되는데 한번 보러 왔습니다. 와, 뭐야. 아, 미쳤어. 와, 하루살이 뭐야 이거. 보이시나요? 와, 여기 뱀잠자리과 친구도 한 마리 날라왔네요. 와, 와, 진짜 이거 오마이갓이다. 와, 미쳤어. 뭐 있나요? 오, 산누이 나방이다 진짜. 수컷 날개를 펴면은 이렇게 생긴. 와, 진짜 이쁘다. 와, 근데 지금 좀 다양하게 날라오진 않네요. 오, 여기도 뭐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장수풍뎅이구나. 야, 근데 대부분이 지금 하루살이 같거든요. 우와.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와, 이걸 보고 싶었는데 나오네. 자, 여러분, 이게 뱀잠자리인데요. 이거 혹시 정식 명칭 아시나요? 아, 저요? 아, 이거 학명은 코리달루스 코모처스인데 영어권에서는 보통 돕슨 플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암컷이고 수컷은 길다란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얘는 암컷인데 그래도 쌀벌하네요. 와, 얘한테 물리면 아파요? 암컷한테 물릴 때가 아프죠? 수컷은 턱이 기니까 별로 안 아픈데.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오야야야야. 하지만 저한테는 안 됩니다. 잡았다. 유후.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또 다른 친구예요. 와. 그냥 가라. 오. 오, 이것도 이쁘다. 그것도 산누이 종류. 와. 이건 불나방 종류죠? 한글 이름을 잘 몰라서. 얘도 뱀잠자리 아닌가요? 뱀잠자리 맞아요. 특이합니다. 어, 물매함이야, 물땡땡이야.
야, 수소곤충도 날라왔네. 옆에가 물가여서 그런지 아까 계속 뺑뺑 돌던 애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다른 종인 거예요. 오케이. 지금 둥아는 굉장히 많은 날벌레들이 날라오는데 대부분이 하루살이에요. 그래도 뭐 대륙뱀 잠자리랑 흡사한 친구를 구경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종료를 하고 둥아 채집은 사실 여기서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겁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곳에 가면 이제 띠티어스나 다양한 장군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합시다. 와! 가지마! 뭐가 이렇게 팽팽한데? 뭐 잡혔나? 오! 뭐 있다. 근데 작아요. 뭐가 있는데. 오! 있어. 뭐야? 아, 작다. 블루길인가? 어? 뭐야? 얘 무늬가 좀 다른데요? 그러네. 오! 오, 뭐야 이거? 이거 막 호피 무늬가 있는데? 야,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어종 같은데 아까 펄치? 그 친구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무늬가 좀 다릅니다. 자, 이 친구도 미국에 사는 종인데 풀어주도록 할게요. 와우! 진짜로? 아까 등화에서 물장군 나왔어요? 네, 더 한 명이요. 와, 오, 진짜! 오, 대박! 저 호주에서 본 사이즈랑 거의 흡사하다. 와, 대박! 크기가 크진 않네요. 노린자과 중에서도 수소곤충 최강 포식자입니다. 얘한테 물리면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주입을 한다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잡으면 안 돼요. 수컷? 와, 미쳤어. 우와. 오, 진짜. 와, 쌀벌하다 턱이. 물려도 안 아프겠다 이거는. 와우, 미쳤습니다. 이게 수컷입니다. 정말 길죠? 잡혔어? 아니면 낚싯줄이 이게 그게 아니야. 여거랑 연결돼 있나 보다. 어, 잡혔네. 오, 장어다. 오, 장어다. 아, 여기 장어가 또 미꾸라지만한 애가 나왔네. 자, 이 친구는 풀어줄게요, 여러분. 아니야, 가만 있어. 잘 가라. 야, 여러분, 잠깐 손에 묻었는데 진액. 와, 뱀장어. 아니, 그 뭐죠? 붕장어 같아요, 붕장어. 아니, 뭐죠? 아니, 꼼장어 같아요, 꼼장어. 자, 이렇게 미국에 온 날부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텍사스에 가서 엘리게이터 가도 잡고, 플로리다 가서 거북이도 잡고, 악어도 잡고. 아니, 악어는 못 잡고요. 구경하고. 우리 다슬 형님 미끼로 악어를 한번.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간은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도 손맛도 많이 보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걷어보고 내일 일정을 위해 오늘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욕심 없이 왔거든요. 아, 이건 안 잡혔다. 느낌 있는 사람 있어요? 아, 안타깝구만. 그래도 오늘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휴. 여러분,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일정이 만들어지면서 시차 적응을 못하고 달렸네요.